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요, 소울하우스 6035입니다. 6035는 뭐를 뜻하냐 하면요, 그 윌슨 에비뉴에 있는 애드레스를 뜻하는데, 도사에서 짓는, 메트로 타운에서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센트럴 파크 하우스잖아요. 그런데 그 하우스 바로 옆에 소울하우스 6035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50층으로 된 조금 하이한 그라운드 플로어를 가지고 있고요. 411세대가 들어갑니다. 이제 메트로타운과 저희가 브렌트우드하고 비교를 하면 어디로 가는 게 더 나아요 하시지만, 이 메트로타운 쪽은요, more likely 캔토니즈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애플앤오렌지 같이 우리가 어디가 좋다, 여기가 좋다고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는 다양한 컬러,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동네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우리 홍콩 이민자들이 옛날에도 많이 왔지만은 앞으로도 또 많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메트로타운입니다. 브렌트우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라니안 퍼체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메트로타운은 우리가 이 칼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의해서 보실 거는,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잘 보시면은,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내가 오늘은 이제 어느 쪽에 한번 눈을 돌려볼까 하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에 앤서가 나오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호사는 저희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지금 보호사 컴퍼니가 두 갈래로 나눴어요. 하나는 저희가 서리에서 많이 하는 보호사 블루스카이 프로퍼티가 있고요. 여기 밴쿠버 쪽에서 하는 거는 보호사 프로퍼티라고 그래서, 여기가 사촌들이 이제 방향을 따로 가자 그래서 한쪽은 웨스트로 가고 한쪽은 이스트로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사는 오래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지금 모형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제가 왜 소울하우스 6035를 선택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이라이즈지만 인클로즈 발코니가 있어요. 이 발코니 이 스페이스를 완전히 인클로즈를 해가지고 인도어 스페이스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 랭리의 쿼드라 프로젝트에서 이거를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게 하이라이즈에서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올라가면은 바람이 불면은 혹시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빌더하고 공법을 다르게 써서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인도어 유리로 된 그러한 발코니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어메니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윌슨 에비뉴로 엔트런스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투스토리 실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이닝 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티룸이 있어요. 1층에서 5층까지는 렌탈 유닛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20%는 마켓보다 낮은 렌탈 레이트를 적용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렌탈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은 이 5층의 포디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바깥에 골프 퍼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 앉아서 티 마시고 바베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는 렌탈 사이드가 이제 유징하는 그러한 포디움이 되고, 여기서는 게이트가 있는 쪽은 저희들이 펄체이저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짐이 굉장히 크게 있고, 요가룸이 있고, 풀이 있는데 핫풀, 콜드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뜨거운 데 갔다가 찬 데 갔다가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하니까 양쪽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6층부터 50층까지가 있는데, 이쪽에 저희가 센트럴 파크하우스가 있고, 이쪽에는 앤섬이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면은 뒤쪽에는 또 펄라가 있고, 센트럴 파크는 저쪽 웨스트 사이드로 있고, 메트로타운은 이쪽 이스트 사이드로 있는데, 저희가 뷰 같은 거는 보시려면은 굉장히 하이층이 아니면 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 뷰를 보고 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익스텐디드 발코니, 이거를 내가 인도어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울하우스 6035가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컬러 스킨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보사는 이 컬러 셀렉션이 굉장히 세련된 그러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3타입이 있는데 넘버원 시루인이 있고요. 약간 이게 화이트랑 옐로우가 포함된 그런 컬러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발란스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베드룸 쇼홈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건데 제가 지금 플로어링 색깔이 굉장히 이쁘다 하는 거를 지금 느꼈어요. 이게 약간 그레이 하면서도 세련된 그러한 색깔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트 하는 거는 요거는 플로어링은 이제 조금 라이트한데 저거보다 모든 것이 컨비네이션이 된 것 같아요. 다크 브라운인 쪽으로 스킴이 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넘버원 아니면 넘버투 발란스도 아니면은 시린이 저희들한테는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보여드린 주니어 투베드룸은요 넘버원 스윈 컬러고요. 그 다음에 투베드룸 컬러, 투베드룸 컬러는 밸런스 컬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D2 플랜 이 투베드룸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850 스퀘어핏이에요. 굉장히 큰 스퀘어핏이고 또 엑스테리어는 262. 이게 262면은 방 하나보다 약간 큰 사이즈. 그게 발코니 사이즈입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어컨이 들어오는 그러한 유닛이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엔트런스에 저희가 이제 신발장 같은 거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 투베드룸 공간에서 하나 느낀 것이 약간 웨이스트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게 기역자로 꺾어내면서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너마이즈, 웨이스팅 스페이스를 미너마이즈 했지만 저희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간 웨이스트가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는 코트 클로젯이 이렇게 있고요.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쉐어드 베스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베스룸을 보니까 저는 이제 전체가 다 유리로 된 것보다는 요새는 이렇게 약간 오픈이 된 거를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장품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캐비넷이 있고요. 카운터탑은요 굉장히 세련된 퀄츠 카운터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드로어 안에는 저희가 섹셔널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밑은 이렇게 막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막은 건지 아니면 오픈해 줄지 그거는 저희들이 컴플리션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샤워가 빅 샤워하고 작은 샤워하고 두 개를 집어넣는데 이 타이 같은 거는 지금 약간 옛날식이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무난한 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문을 열면 이제 방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세컨 베드룸인데 자, 세컨 베드룸 왔는데 보사의 특징은 이 캐비넷을 이렇게 밀워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옷이 몇 개가 들어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수납을 잘 하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두 식구가 산다 하면 충분한 그러한 수납 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때 이런 게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가 좀 아쉽다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의 특징이 탑 투 바름 윈도우잖아요. 발코니를 나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발코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시원한 맛, 그러한 맛이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드 바이 사이드 요거를 놓은 거는 굉장히 잘한 일 같아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스택들을 하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엑스트라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얘네들이 주지를 않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 워싱 드라이어 샷오프가 여기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컴플리션 때 꼭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메인 오러 샷오프하고 그 다음에 워싱 드라이어 샷오프 공간이 어디 있는지 보통 여기 뒤에다 주지만 저희가 물이 터졌을 때 이렇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옆에다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컴플리션 할 때 그거 꼭 확인을 하세요. 자, 요렇게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 들어오면 이제 키친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아쉽다 하는 부분이 아일랜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데 다이닝 테이블을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사가 생각한 게 요거를 이제 다이닝 심플하게 우리 사는 거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지도 않은가 봐. 오면은 이렇게 이제 뷔페식으로 여기다 해놓고 서서 다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약간 동양 사람들은 낮은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다이닝 테이블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푹 하고
뚫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캐비넷이 없고 지금 보면은 이 칼라 again 우리가 저기 뭐야 화장실하고 똑같은 그런 퀄츠 카운터탑인데 칼라가 굉장히 이쁘고요. 이거는 다운폴된 이렇게 다 끝까지 이렇게 마감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뭐 이게 잘라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키친이 굉장히 세련됐죠. 요걸 보니까 제가 좀 이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데가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타치업이 굉장히 사고 싶다는 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와인이나 이런 DP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DP를 하나 걱정을 하지 않고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쁘게 보이는 그러한 집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뻐요. 요것도 이제 발코니를 바라보면서 요렇게 해놓고 하면은 여기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사실은 손으로 터치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너무너무 이쁘게 된 그러한 키친입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이 보사가 갈수록 발전이 되네. 정말 이거는요 저희가 보면은 보통 여기는 이제 레이지 수잔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보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쉘브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저기에 솝도 놓고 뭐도 놓고 할 수 있게 자기네가 도르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도 하물며 이건 소프트 클로즈예요. 이 싱크대 같은 거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 명이나 네 명 살 때 이거 충분한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배추 닦아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자, 이거 보니까 디시워셔 이거는 보쉬 제품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쉬 제품을 많이 썼는데 냉장고 이거는 어디 가나 뭐 냉장고는 뭐 좋은 거를 요새는 다 쓰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사이즈는 이제 투베드룸에 이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한 가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벽면에 저희가 뭐가 튀어도 걱정이 없는 그러한 건데 여러분께서 이거는 퀄츠기 때문에 이 프로텍터를 한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데다가 뭐 하면은 이제 잘 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이 보사에서 진 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뭐를 써야 되냐 우리가 얼룩이 앉을 때 VIM 클리너를 쓰래요. 빔 클리너 그거는 웬만한 건 다 진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쓰기 전에 보면은 캐네디언 타이어나 어디 가면은 이 퀄츠 프로텍터를 판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한번 바르고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발라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투베드룸에서 키친에서 느낀 거는 굉장히 수납 공간이 유스풀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어떤 데 보면은 이쁘라고 그냥 조금만 갖다 놓고 했는데 요거 제가 라운드 저는 사실은 앉아서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둥그랗게 앉아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만 제 취향에 좀 빼고는 굉장히 괜찮다 하는 그런 키친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좀 넓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 동그란 거 놓으면 의자가 여기까지 막 나오고 하니까 리빙룸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데 하나가 없으면 또 하나를 얻는다는 거. 지금 리빙룸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사가 여기서 특히 이 메트로타운에서 잘 짓는 거는 탑2 바름 윈도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나 이제 시원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높은 층에 가면 조마조마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어머나 나 떨어지면 어떡해 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베스터나 우리가 익숙하게 되면은 이렇게 탑2 바름 윈도우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자, 프라이머리 베드룸으로 제가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짜잔 하고 문을 열었어. 이게 사실 하나 문이에요. 그래서 짜잔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안수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스룸이 좀 작은 게 그게 흠이에요.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리빙룸을 크게 뺐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거 그게 부동산의 레이아웃의 철칙입니다. 샤워가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 제가 크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적당한 사이즈의 샤워가 여기 있고요. 디테일을 잘한 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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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서 샴푸를 여기다 이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캐디나 이런 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깔끔 그 자체예요. 자, 보면은 이렇게 샤워도 또 두 개가 있고 비누는 이렇게 걸어 놓는 건가 봐. 저는 이런 비누 또 처음 봤어요. 자, 여기 메스터가 이제 아니고 프라이머리 베드룸인데 보니까 유리를 이렇게 유리도우를 까맣게 해주나 봐요. 요거 이쁘다. 유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건 젊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까맣게 해놓은 거. 이거
손때가 이렇게 묻어도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유리 같아요. 여기 업그레이드 옵션이라고 돼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거 업그레이드 옵션 미리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쁘게 저희가 하기가 힘든데 선글라스도 여기 있고 여기 보석 같은 거 다 집어넣어도 충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이쁘다 이런 거. 자, 제가 지금 발코니 너무 유명한 인클로즈드 발코니로 제가 여러분 모시고 갑니다. 콰드라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누누이 이 발코니에서 했는데 한국분들 특히 좋아하시고 여기서는 메트로타운 같은 데서는 진짜 센세이션하죠. 왜냐하면 콘코드가 한 거는 유리기는 유리인데 조금씩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 여기는 빈틈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투베드룸에서 발코니 사이즈 제가 아까 200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아티피셜을 갖다 놔도 되고 진짜를 갖다 놔도 되고 요렇게 짜가지고 한번 요렇게 앉으면은 제가 나중에 집을 팔을 때 엄청 좋은 그런 피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니어 투베드룸 이제 유닛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621스퀘어피트예요. 주니어 투베드룸 치고는 나쁜 사이즈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는 565에 주니어 투베드룸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익스테리어는 211이에요. 그래서 저쪽 투베드 완벽한 투베드룸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익스테리어 스페이스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를 들어가면 지금 주니어 투베드룸에서는 웨이스트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 자마자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걸 댄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침대만 들어가면 이제 주니어 투베드룸이라 그래요. 왜냐면 에어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투베드룸이 될 수 있는데 요 위에 이거는 디자이너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애들을 여기다 방 하나를 주고 싶다 이러면은 요렇게 위로 벽장을 짜갖고 한다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되고요. 침대 요렇게 놓고 우리가 침대도 그냥 침대만 딱 놓지 말고 이런 거를 사세요. 그러면은 수납이 엑스트라도 되기 때문에 콘도나 타운하우스에서는 필히 이렇게 밑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침대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상도 이렇게 넓게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거는 아이케아 가서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충분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기는 웨이스트 스페이스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 이제 탑투바름 해가지고 이렇게 스택드 런드리 세트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맥시멈 세 사람 이렇게 살 것 같으니까 빨래 같은 경우는 휴지 이러한 거를 런드리를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이렇게 장을 짜놨는데 이거 저는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장이라는 거는 제가 붙박이 장을 좀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옮길 수도 있고 벼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거울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울이 딸린 그러한 장을 하면 방이 훨씬 넓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니어 투베드룸 이 레이아웃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키친이 전체를 다 잡아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 있을 것만 있는 그런 키친인데 L쉐입 키친 입니다. 기역자로 된 키친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정말 쓸만한 거는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캐비닛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주면은 그냥 땡큐 베리마치 하고 받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오히려 저희들이 뭐 상을 놔도 되고 그래도 되지만은 요것이 우리가 일단은 모델이 약간 슬릭하기 때문에 요렇게 댄디한 그냥 모던한 그런 스타일로 요런 걸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보면 마이크로 오븐 옆에 이렇게 다리가 뚫리게 해서 여기 앉아있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의자가 두 개를 놨지만 그럼 이럴 때는 의자 네 개를 여기다 놔두면 좁지 않아요 하는데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롱 스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왜 이렇게 등받이 없는 스툴 있죠. 그걸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턱 트인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4명까지 여기 충분히 앉아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리빙룸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암투어 같은 거 하나 더 놔도 답답하지 않는 그러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가 프라이머리 베드룸 여기는 이제 프라이머리 베드룸과 세컨 베드룸에 있는데 제가 지금 프라이머리 베드룸을 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린넨 클로즈 이거는 린넨 클로즈 아니고 참 코트 클로즈시네. 자, 지금 베드룸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아까 같은 그러한 돈은 없어요. 여기는 아마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장 사이즈가 벌써 조금 다르고 약간 작아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면은 아름다운 이런
another extended living room을 여기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히터를 물어봤는데 그 히터는 업그레이드래요. 그래서 아직 가격 미정인데 조만간 가격이 2주 안에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쉐어드 베스룸은 꼭 터브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돼 있는데 샤워 스톨 말고 터브가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금 발코니로 나갑니다. 제가 아까 242스퀘어피트 하고 이거는 211스퀘어피트인데 이것도 작지가 않아요. 아늑하다. 그래서 보니까 어긴 여기가 이제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업그레이드 딴 거는 안 해도 이 히터는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겨울에도 저희들이 여기서 나와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이닝 테이블을 우리가 파티 테이블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정말 겨울에도 여기서 먹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뭐 리빙룸이랑 다이닝룸이네. 여기 리빙룸하고 여기 다이닝룸 하겠다는 컨셉을 이렇게 쫙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등은 어디서 산 거예요? 엄청 이쁘네. 이 등하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매칭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컬러 스킴이 3인이잖아요. 화이트 컬러 스킴인데 여러분께서는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밝게 보이고 넓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대신에 이게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액센트 할 때 빨간 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지한 거는 하시지 마시고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 색깔로 세 개로 가든지 아니면 내추럴 톤 브라운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은 코디가 되는 그런 컬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울하우스 603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메트로타운은 제가 좀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포텐셜도 많고 또 UBC 학생들이 또 대학교 가기도 또 쉽고요. 그래서 중심지가 아닌가. 버나비 사우스는 사우스대로, 노스는 노스대로 그렇게 멋이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트로타운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거기가 리디벨롭이 되면서 거기 콘코드가 먼저 3개의 동을 분양을 했는데 그 쇼핑센터 안에 쉐이프가 분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콘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벌써 앤섬이 많이 개발을 했고 또 저희가 보호사가 지금 센트럴파크 옆으로 소울하우스 603호를 이제 짓고 있는데 센세이션하게 이게 지금 인클로즈 발코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매료가 돼가지고 이거를 계약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썰이나 아니면 코키틀람 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다운타운보다는 훨씬 싼 그러한 가격에 여기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격표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클로즈 발코니는 저희 가격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당 이게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호사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믿고 사는 보호사. 제가 항상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보호사 제품을 많이 팔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워크슬루로 가면은 저희가 고칠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회사고 저희들이 또 손님께 컴플레인을 가장 안 드는 회사 그것이 보호사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보면은 패더슨역까지 바로 걸어서 이렇게 금방 갈 수도 있고 메트로타운도 있고 교통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또 학교 BCIT 거기 들어가면은 왜 이제 취업률이 많다는 좋다는 학교가 바로 밑에 있고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철치 중에 하나죠. 윌링턴 철치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운타운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요. 저희는 퓨처 인베스먼트 기회를 볼 때 스타벅이나 많은 좋은 레스토랑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을 여러분께서 사셔야 돼요. 인프라가 많은 곳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파퓰러한 그러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권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벅이 들어가나 아니면 일단 쇼핑몰이 들어가나 아니면 캐터스 클럽 같은 파퓰러한 소셜 하우스 이런 레스토랑들이 들어가나 OEB가 들어가나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의 퓨처 밸류에 디퍼런스를 여러분께 가져다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소울하우스 603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전신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 팀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